황동광 감독과 그 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먼저 허버트 힐 선수입니다.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굳이 허버트 힐 선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득점력 문제였을까요? 네, 일단 뭐 우리 이제 던이간 선수가 수비는 좀 잘하는데 골 밑에 득점력이 좀 부족했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들이 환자가 많이 나왔고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득점력을 보강하는 입장에서 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아직 이제 6강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 불씨를 살릴 역할을 허버트 힐 선수가 할까요? 이제 향후 팀 내 역할이 궁금합니다. 물론 뭐 그 허버트 힐 선수는 뭐 워낙 공격력이 좋고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 선수지만은 그 이제 뿌락도 좋습니다. 근데 결국은 이제 몸을 많이 부딪히는 수비에서는 좀 약한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제 수비력보다는 이제 공격력이란 말이죠. 이제 안에서야 하는 수비는 어느 정도 뭐 보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제 밖에서 하는 수비는 안 하는 선수 못 하는 선수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부족한 득점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지금 허버트 선수가 와가지고 저 어저께 왔습니다. 근데 몸 상태는 뭐 부상된 부위가 다 낫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. 오늘도 저희도 오늘 아침에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거는 본인 외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근데. 뭐 용병 선수들이 몸이 안 된 상태에서 종종 오는 선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8주 치료가 지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를 가미해서 일단 공격력을 보고 뽑은 선수입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My Sports Channel, Sport TV.